아니 제주 예전에도 혜은이 씨 노래에도 있지만 삼다도라고 바람? 바람 돌 여자 여자, 여자. 또 삼무도라고 삼무는 뭐죠? 범죄 아 범죄가 적어요? 도둑이 없다 그랬죠 도둑? 다음에 대문이 없고 거지 거지가 없어요? 너그럽다 공동체 의식이 있다고 민심이 좋으니까 이제 대문을 만들 필요도 없고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도둑도 없는 거고 근데 삼무도를 생각해 볼 때 그게 사실 굉장히 좋은 지역일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 믿고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혹시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 아세요? 진실만을 얘기하겠다는 세상?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. 거짓말을 못 해요.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아~ 오늘 이제 저희 끝나고 다시 만날까요? 그러면 난 당신이 뚱뚱해서 다시 만날 마음이 없어요. 뭐 범죄가 없을 거라고 근데 굉장히 분노해져 있겠는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해서?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맞아? 정말 재밌는 점은 주인공이 갑자기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아~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건데 거짓말의 발명. 네. 근데 거짓말을 발명하게 되는 상황이 있죠. 이제 이 사람이 막 그러니까. 자기 인생이 다 말려서 직장에서 잘려요. 잘려서 나가는데도 그 동료 직원들이 너 나가서 정말 행복하다 내가. 보기 싫었는데 정말 다행이다. 그러니까 그런 세상. 그런 세상이니까. 근데 이제 집세도 이제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거야. 자기 은행에 돈이 얼마 없거든요. 가서 이제 은행 직원이 이제 물어보는 거야. 그 순간 또 이게 하필이면 전산 시스템이 고장이 났어요. 그래서 이게 고장 났네요. 얼마 드릴까요? 그랬더니 자기는 필요한 게 800인데 300밖에 없잖아. 고민하다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. 여기는 거짓말이 없으니까. 없는 세상이니까 와. 이 직원은 이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와. 점점 이제 상황이 조금씩 커져요. 이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기 시작해. 돌아가시는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너무 죽음 후의 세상을 걱정하니까 조용히 얘기를 하죠. 죽은 뒤의 세상은 아주 아름답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. 자기가 알 리가 없잖아요. 거짓말의 시초 같다. 네.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는데 문제는 그걸 간호사가 들은 거예요. 어? 당신은 죽은 후의 세상을 어떻게 아냐고 신이네. 그 사람은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왜냐면 거짓말하는 생각을 못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네 걷잡을 수가 없어 이제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맞아 야, 아버님 제주도 분이죠? 응 대구 분 아니고? 우리 형이 제주도에서 태어났지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제주도 할머니 집,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면 너무 재미없는 거야 집도 막 약간 푸세식 비슷하니까 돌담도 뭐 다 허물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오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돌담이 허물어져 있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안전에 그 정도로 위협을 안 받는다는 느낌이었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서울 집들이 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뾰족뾰족한 창살? 깨진 유리병을 이렇게 거기 위에다가 과연 그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담이 범죄의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뭐 뾰족뾰족한 것들, 유리, 깨진 유리 이런 걸 놓는 것 자체가 범죄율이 높아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아이의 범죄율이 낮은 지역은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 담이 낮은 걸 수도 있고 미국 주택가가 보면 이제 담이 없잖아요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잖아요 저런 형태는 도둑 들어오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담이 높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소리를 못 듣고 예를 들면 강도라든가 구조 요청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더 위험하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들이 그걸 이용하는 건데 유영철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랬냐면 파출소가 있는 그 바로 앞집에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.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파출소가 앞에 있어서 오히려 방심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집을 선택했다고 얘기하거든요. 저 어릴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거든요.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문을 단속하게 되고 뭐 담을 좀 더 보강해야 되고 또 이제 마을이 사람들이 서로 다 아니까 소문이 쫙 나니까 이제 공포가 빠르게 전염돼서 모든 집들이 다 이렇게 막 그 전체 사람들을 다 무장시키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결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건이 터지잖아요 범죄 사건이 그러면 딱 물리적 담이 아니라도 사회적인 담을 막 올려요 정부에서 넌 뭐 했냐 그렇지 내가 뭐 했어 규제를 더 강화해야지 그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니까 정부는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융통성도 있고 유연하고 더 좋은 장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소실돼 가는 거죠.